기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5일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많이 시장이 흔들림이 심해서 많이 힘드시죠 자 닥터K 이제 11월 3일 4일 1박 2일 강연에 강의안 조금 더 보강하고 있었는데 잠시 이렇게 맛보기 좀 보여드리고요 그죠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제2강 2교시 때 할 건데요 자 우상향 우량주를 중심권 사서 목표치까지 홀딩한다 이게 1이죠 그죠 자 셀트리온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설명드릴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딱 보여드리고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안 돼 그죠 자 시장은 흔들림이 심합니다 하지만 닥터K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피했거든요 제대로 닥터K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자 여기서 깨지는 폭락장도 피해냈고 여기서 손절했기 때문에 여기만큼 깨지는 폭락을 피해냈습니다 맞다 맞다 추석책과 함께 1번 1번 눌러 예이야 자 그래서 아래 꼬리를 다는 양봉 모양으로 반등 양대 시장 다 반등을 해서 다행입니다 물론 낙폭은 좀 있습니다 마이너스 1.63% 하라 코스피 코스닥도 마이너스 1.78% 하락으로 낙폭은 좀 있습니다만 양봉을 시연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자 그러나 갈 길은 저항은 첩첩산중입니다 깨지면 안되는 저점들이 대박으로 깨졌기 때문에 이것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코스닥은 700라인 그리고 코스피는 2090라인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니까 그 부근에서 어떻게 조정을 가볍게 받는지 아니면 조정대를 그냥 강하게 돌파해버린지 여부가 향후 주가의 흐름 결정짓는다 말씀드렸고 장 초반에 여기 오면 밀린다 그랬죠 자 그러나 잽싸게 들어올렸어요 그죠 그렇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개인이 풋옵션을 210억 샀거든요 닥터K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는 안 빠진다가 기본이긴 한데 지금은 조금 예외입니다 자 비교적 그래도 들어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풋옵션 이 영향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인이 대규모 선물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11,537계약으로 그냥 장 초반부터 쭉 땡겼어요 현물만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3,618억 매도를 했네요 자 기간은 작정하고 좀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6,311억으로 코스피 매수했고요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다같이 좀 받아줬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매수세라기보다는 신용 물량들 그러니까 반대매매 넣는 것들 그냥 좀 받아주는 물량들 내지는 그런 거 아닐까 일단 그렇게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봐야 되겠고 어쨌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좀 들어왔고 자 닥터K가 무슨 기법을 사용하죠 숟가락 기법입니다 숟가락 기법의 기본은 뭡니까 가장 큰 기본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살 때 숟가락 딱 꼽는 겁니다 외국인 연락이 팔고 있는데 숟가락 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빰땡이 맞는다고요 그죠 꺼져 이러면서 딱 맞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 수급 들어올 때까지는 좀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지지 저항들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당분간은 금일에 저점을 깨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저점을 자꾸 높이는 재빠른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항권에서는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된다 그 와중에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는지 선물 매수세 들어오는지 개인의 콜풋 매수 현황 좀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별 종목 보기 전에 자 중국이 땡겼네요 다행입니다 중국이 0.14% 하락이면 이 개발하게가지고 땡겼지 않습니까 양호 그리고 자 니케이는 뭐 마이너스 3.7이네요 이거 맞습니까 실합니까 잠깐만요 이거 못 믿어요 제가 지금 자 키움이 조금 분발할 필요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믿음이 안 가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못 믿어요 제거 딴거 보겠습니다
제가 키움의 회장이나 사장이라면 이따위로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죠? 좀 더 투자해가지고 연속 뭐 고객 만족 1위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안 만족스러워요.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데. 자, 니케이는 마이너스 3.7이 맞네요. 일단은. 그죠? 그리고 가권은 마이너스 2.44 맞고요. 상해종합은 마이너스 0.13 맞습니다. 자, 이것도 딜레이가 있죠. 그죠? 딜레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권에 상해는 반등을 했는데 니케이는 그냥 뭐 왕창 깨져 끝났네요. 자, 그리고 대만도 마이너스 2.44% 낙폭 큽니다. 자, 환율 한번 챙겨보면요. 환율이 전고점대 인근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좋은 거예요. 빨리 여기 밑에 1130원대 밑으로라도 빨리 내려와야 된다. 1번, 2번 중에, 자, 1번 위에 있으면 안 좋아요. 2번으로 빨리 내려와야 돼요. 1100원대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1140원대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그거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장중에 또 뭐 체크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해외 선물, 나스닥, 다우존스의 선물 상황 지금 체크해 봐야 되는데, 다우존스 선물은 플러스 0.11 빠지길 뭐같이 빠지나 않고 뭐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쥐꼬리만큼. 나스닥 0.28 상승 중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장중에 엎어질 수 있는 수치니까 그게 안심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추가로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0.5% 이상씩 이렇게 안 빠지는 것만 해도 일단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개별 종목들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 두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채팅방 회원들이 남겨주시게 됐는데, 탁투케이가 뽑아놓은 핵심 종목들은 뻘건 게 많죠. 이것을 뽑아내는 근거들을 강연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갑자기 제 혼자 바꾼 겁니까? No! 그냥 뺄 때는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변동할 때는 변동시키는데, 장이 마이너스 2%고 하는데 여기 플러스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자, 이런 걸 핵심적으로 엑기스만 뽑아서 다 알려드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군들 다 돌려보십시오. 관심 종목군 저는 오늘 낮에 조금 돌려보기도 했거든요. 여기 있는 거 말고는 별로 쓸만한 게 없어요. 돌려봤는데. 그죠? 여기가 지금 코스닥 시총상이 밑에 여기에서 자리를 옮겨서 그러는데, 여기 다 좋아서 나온 거 아닙니다. 여기가 핵심 종목이 닥터K가 관심있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시총상입니다. 나중에 관심 종목들이 지금 장이 나쁘니까 핵심 종목들이 작은데 늘어나면 이렇게 밑으로 좀 처지고 하면,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관심 종목 아닙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것은 통신주가 강합니다. 역시. 그죠? 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거의 추세가 좋아요. 이거 눌려주면 무조건 잡을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것 위주로 잡을 거라고요. 그리고 석유화학주가 역시 강합니다. S-OIL 보십시오. 이야, 참. SK이노베이션 부럽습니다. 부럽어. 그죠? 이런 종목들 관심있게 볼 것이다.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딱 통신주, 석유화학주, 그 다음에 광고, 젤기액. 야, 이 아래 꼴 땡기는 거 보십시오. 젤기액, NC소프트 게임 관련주인데, 리니지가 모바일로 나온 게 그것도 인기가 있답니다. NC소프트도 괜찮은 것 같고요. 포스캠텍, 야, 이거 죽여요. 이거 죽입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에코프로 이런 거 죽이니까. 자, GS 홈쇼핑 그렇게 빠져도 플러스권으로 다 유지하고 있어요. 삼성화재는 조금 뭐 거시기 한데 일단 나쁘진 않게 넣어놨습니다. 건설주가 지금 안 좋은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만약에 딱 급반등 나오거나 딱 위로 올라타면 관심 있어요. KT는 통신주 중에 최고 후발주자니까 일단 뭐 넣어두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돌려봤는데, SFA 이게 뭐하고 비슷하다? SK이노베이션하고 비슷해요. 여기 인근 딱 올라가죠. SFA가 여기 보면 기관 외국인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 추가 종목으로 올려놨어요. 보이시죠? 나중에 반등하면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일 작살을 냈던 엔터주 반등을 좀 시키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반등했습니다. 4.8% 다행이에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같이 연결해서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3만
23만 3천원권, 여기가 4천원권이 되게 중요한 라인인데 일단 돌파 성공하면서 마감했어요. 다행입니다. 그럼 그 위에 25만원대 얼마나 강하게 잘 돌파해내는지, 오늘처럼 강하게 잘 돌파해내는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장대 양봉 하나 박았어요. 자, 목숨줄 살려놨어요. 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록딜 때문에 핵폭탄 맞았지 않습니까? 오늘 개바락 부분까지 치면 상당폭 빠졌는데 장대 양봉을 말아올리면서 비교적 거래량 세웠다는 것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만원대 가면 5일선에 저항을 받을 것이거든요. 여기 깨졌던 전저점대를 이제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넣는지, 아니면 힘없이 밀리는지가 향후 셀트리온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초대해서 오는 거 맞죠, 노형님? 왜요? 들어오고 싶어서요? 저번에 안 들어오신다더니 왜요? 자, 위에 잠깐 댓글 좀 보겠습니다. 자, 이윤진님은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나중에 방송 마치고 가르쳐 드릴게요. 아, 그 말이었군요. 죄송합니다. 무성님 반갑습니다. 대부도 신청하셨더라고요. 오시면 좋은 강의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자, 맛보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맛보기 샥! 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 쌍초 탈출 팁 10가지. 이것만 달달달 외워도 그냥 벽에다 딱 붙여놓고 한번 외워보십시오. 손해보면, 요대로 지켰는데 손해보면 제가 1대1 레슨 해드릴게요. 진짜입니다. 손해보기가 좀 힘들게 돼 있어요. 못 지키니까 그렇습니다. 못 지키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행히 셀트리온 삼형제 목숨줄을 붙여놨습니다. 목숨줄 붙여놨다면 듣기 싫어하실 분도 계실텐데 사실입니다. 밑으로 그냥 오늘 여기 인근에서 그냥 멈췄으면 끝장났어요, 사실. 근데 강력하게 들어올렸어요. 유가림님이 자꾸 오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셀트리온에 관해서 아주 할 이야기가 많으신 모양입니다. 그죠? 셀트리온 회사 옆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많으신 모양이에요. 자꾸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됐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쭉 당겨 올렸기 때문에 일단 25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놨다. 우리 별이님은 대주주시라는데 지금 단타 쳐서 좋다고 하시는데, 자, 닥터케이 완전 또 초단타 하는 거 어저께 잠깐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스켈핑 하는 거 봤다 안 봤다, 별이님? 어저께 밤에 닥터케이는 5초 10초만 해도 팝니다. 자, 그것만 하느냐, 쭉쭉 끌고 가는 것도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매매 스킬이 다양하게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도움 반드시 될 겁니다. 윤진님 기다리십시오. 요 방송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못 봤다 어저께. 그러면 그거 보십시오. 마지막에 올린 거 어저께 셀트리온 삼형제 꼭 보십시오. 뒷부분 앞부분도 봐도 되는데 2시 한 몇 분이니까 뒷부분 한 30분만 보십시오. 눈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고 저한테 독후감 써줘야 돼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채팅방에다가 와, 봉이 1분에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독후감 써줘야 돼요. 꼭 봐야 됩니다. 눈 튀어나옵니다. 눈 튀어나와. 그걸 하니까 낮에 우리 선수급들이 이거 뭐 장난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등락이 심하니까. 자, 맛배기로 요거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심하게 움직이는지. 벌고 잃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도감을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아직까지 안심하긴 이릅니다. 여기를 딱 지지를 했습니다. 여기가 깨지면 지지한 것도 아니네요, 그죠? 땡겨 올랐으니까 지지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탈하려다가 잽싸게 반등했으니까 다행인데, 여기 이제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할 겁니다. 어디? 여기 75,000에서 80,000 사이 강력한 저항대 역할을 할 거니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밑으로 깨지는지 여부, 그것만 딱 신경 쓰십시오. 올라가도 여기 이평선들 내려올 거기 때문에 올라가다 튕겨 내려오는 게 기본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튕겨 내려오는 게 기본이라고요. 그런데 돌파해내면 이제 전환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약하네요. 그래도 밑에서 되게 낙폭 아까 7%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11%까지 빠졌었네요. 와. 땡겨 올렸습니다. 야. 제가 중간중간에 못 봤거든요. 와. 이거 영호골님이 갖고 계시잖아. 그죠? 전 다 던지랬는데, 제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았었는데. 그죠? 자, 여기 깨지면 안 돼요. 그리고, 땡겨 올려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65,000원 때 여기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여기 돌파하는지, 여기 처지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녹방 댓글 돼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핸드폰을 세로로 딱 봤다. 그러면, 보고 있다. 맨 밑에 보면 다음 동영상 있잖아. 그걸 위로 축축축축축축, 손가락을 위로 축축축 하면 맨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댓글 달 수 있어요. 롯데 케미칼요. 잠깐만요. 이거 보고요. 그래서, 아, 바이오주가 목숨줄을 겨우 붙여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도찌 모양으로 일단 스톱했습니다. 올라가도, 아, 밀릴 가능성 높아요. 바이오주 당분간 전 관심 없어요. 바이오주가 추세가 다 무너졌습니다. 현대약품도 안 좋고요. HIV가 그나마 나는데 이거 올라타고 난 다음에 눌려주는 10만 4천원권 가야 그나마 좋은데 바이오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신라젠도 쳐졌어요. 별로입니다. 바이로메드도 쳐졌습니다. 별로입니다. 네이처셀도 잡주니까 별로입니다. 전부 별로래. 별로입니다. 우하향 아닙니까? 메디퍼스트도 5% 빠졌어요. 별로입니다. 제넥신도 계속 쳐지고 있습니다. 별로입니다. 메디톡스 열나게 빠졌어요. 별로입니다. 자, 바이오주 별로다. 결론 짓고, 자, 셀티론 삼행제 정도가 다행히 급반등 나오고 있는데 위로 아까 말씀드렸던 깨졌던 저항대, 아, 지지대가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넣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종목 질문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죠. 자, 민경님 오셨네요. 그죠? 자, 롯데케미칼 제가 보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뺐었는데 한번 볼게요. 별로예요. 별로. 뭐 때문에 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유를 한번 전부 다 필기하며 해보십시오. 뭐라고? 우하향이랍니다. 경이가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별로. 밑으로 역배열이랍니다. 많이 늘었네. 우하향 역배열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저항이에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훨씬 낫다고. 이런 거 우상향 아닙니까? 그죠? 저항을 좀 받더라도 올라갈 때 잘 올라가요. 그런데 우하향 역배열은 올라가면서 계속 두드려 맞기 때문에 힘들어요. 20일을 돌파하긴 했으나 올라가도 처지고, 물론 폭은 좀 있습니다만 여기가 휘청해버리면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권유는 하고 싶지 않으나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화학주가 요새 기름값 때문에 조금 수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 칼같이 여기를 깰 때 27만을 깰 때 나는 손절하겠다는 칼같은 마음이 있으면 조금 조정 줄 때 산다면 자 여기가 283,000원이 첫 번째 목표치고 그러니까 조정 받았을 때 목표치라기보다 저항대고 30만까지 정도 노려볼 수 있으나 크게 닥터케어 좋아하는 패턴 아닙니다. 바이온 2300은요? 반등할 때 무조건 팔기 바랍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쳐졌는데 왜 들고 있습니까? 이거 뭐 좋은 것 같아요? 올라가면 뭐라고요? 저항 저항 저항. 여기 깨지는 순간 2280은 깨지는 순간 본인 매수가 깨지는 순간 던졌어야 돼요. 매수 단가가 안 좋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해도 별로지만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2600원 정도에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걸 노려보면 모르겠으나 이런 잡주는 또 안 좋아해요. 근데 쳐졌으면 무조건 던졌어야 됩니다. 자 지금 떡볶이하고 오뎅 사왔는데 아, 냄새는 좋은데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먹방을 할 수도 없고 참 미치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쳐졌습니다. 하면 안 돼요. 자 댓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 못 가서 살짝 캡처했다. 세율은 내가 다음에 줄 수 있다. 열심히 하니까.
근데 캡처 안 해도 돼. 방송에 다 있는, 근데 좀 의미가 다르잖아, 그죠? 옛날에 우리 선생님 강연회 하면 난리 났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꼭 그렇게 해라는 이야기 비슷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 합니다.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그냥. 심지어, 아, 됐어요. 돈에 사인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됐고요. 도전해보겠다. 요즘 밥맛이 없다. 자, 그래서 방송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할건다 했거든요. 이제 셀트형 삼형제 다 했고, 자, 잠깐 살려뒀다 해서 2차전지 배터리, 2차전지가 좀 오늘 강세네, 그죠? 여기 있는 게 비교적 강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시장 안정될 때까지 어떠한 종목군들이 괜찮은지 공부하는 시간 좀 가져보십시오. 어떻게 공부하라? 이렇게 보시면, 닥터케이 TV 들어가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공부할 거 최고 많이 올려놨다. 전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허접하냐? No. That's no, no.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냥 닥터키 칠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닥터키 치면 들어가지고요. 그죠? 이거, 이렇게 내 채널 가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재생 목록. 자, 1박 2일. 이제 한 분, 두분 정도는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찼어요, 이제. 오늘만 해도 한 두세 분더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찼어요. 마지막으로 한두 분 정도 오실 분은 오시고요. 오시면 정말 시간 아깝지 않았다. 제가 생각 들도록 모든 핵심 엑기스 다 알려드릴 거고, 닥터K가 가수 출신입니다. 노래, 한적한, 가을 저녁. 만끽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노래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맙게 산 도라지 환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 요새 좀 괜찮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침은 좀 긁그러한데. 자, 많이 먹고 좋은 목청으로 노래 불러드릴게요. 자, 받았으면 100%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의 주식시장, 셀트리온 삼형제, 주식 기초 강의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먼저 보시면서 주식 기초 강의 이렇게 챙겨 보시면 되는데, 자, 전일 밤에 했던 방송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분봉 매매 한거 있습니다. 이거 소리 나가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야 되겠어, 일단.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인근에 이제 분봉매매 하는 거 볼수 있을 텐데, 추세 다시 복귀입니다. 희한하게 여기서 일단 멈췄어요. 다음에 양양이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어. 양양이가 보초를 쓰는 거 옆에서 농담이지만 진짜다. 딱 옆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니한테 월급 주는 거야. 뭘 내를 컨트롤 시켜줘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세 계약만 하기로 했는데 막, 4계약, 5계약 넘어가면, 이제, 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막, 그리고, 손절 20틱, 이렇게 딱 하기로 했는데, 그거 딱, 어기려고 하면, 그거 두 개만 막아주면 있잖아. 난 깨질 일이 없다, 사실. 양양, 알겠냐? 그거 두 개, 사실 최고 어려운 건데, 최고 어렵기도 하지만, 최고 기본인데, 그거를 한번, 매수 주문이 또 성공, 체결되었습니다. 또 성공.
86만원, 86만원 보는 거를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전제 저항권이기 때문에 기계로 때리는 기계적으로 그 분봉으로 지금 하는 여기 거예요. 여기 선 딱 꺼놨잖아요. 넘어가면 아 인정, 넘어가면 인정. 양양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선 딱 미리 꺼놨잖아. 이 못 넘어가잖아 지금. 넘어가면 인정. 뭐라고? 추세 다시 복귀됐구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대박 깨지고 막 흔들림 심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 어느 정도 훼손됐다고 보는 거거든. 이러한 트렌드로 간다고, 이러한 트렌드로. 그럼 여기 저항일 가능성이 높아.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선물이기 때문에 매도 때린 접수, 거예요. 매도 주문이 주식을 따지면 공매도예요. 매초 올린 거 보십시오. 또 성공. 매초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타 매매도 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런 매매들을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오늘 별이님이 단타 했다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겁니다. 언제 끈가면 어저께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 들어가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오늘 종목들 중에서는 반등 시도도 놓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 안심할 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장이 호흡기 겨우 달아난 겁니다. 죽어가는 거 이제 호흡기 딱 붙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 늦추면 안 된다. 미국의 상황 그리고 중국의 상황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하셔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그냥 현금 100% 들고 가는 게 더 낫다. 소탐 대실 할 수 있다. 아니면 진짜 작은 비중에 금액으로 밀릴 때 지지선을 확실하게 잡고 손절선을 확실하게 잡고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냥 쉬어가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래도 셀트리온 삼행제 반등 시도 나와서 다행입니다. 기분이 그래서 좀 조금 난 것 같네요. 여러분들, 저는 주식 한 주도 안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싶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동병상련이라 하지 않습니까? 쌍년? 죄송합니다. 동병상련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그런데 그래도 셀트리온 삼행제 올라간다고 채팅방 안에서도 좋아하시고 이러니까 좀 다행입니다. 자, 방송 안내, 시연 안내 해놨습니다. 잘 참고를 하시고요. 대한민국에서 무료 방송 저처럼 오래 하고 뭐 퀄리티 있는 사람 잘 없다고 저는 제가 동급 최강은 양이지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구독 모양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하시고 종 모양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설정 반드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위에 SNS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시고요. 같이 보자고. 좋아요도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채팅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닥터케이 공식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면 더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꼭 열중 시어타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윤진님은 나가지 마십시오. 안내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내 니 눈 딱 암 닥터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